출애굽기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였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고 한 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굽고성, 기돔과 라암셋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굽고성,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2번. 애굽 왕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럴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두 산파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십보라 부아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3번. 모세의 가족은 어느 지파입니까? 정답은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4번. 모세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물에서 건져낸.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5번 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문제 6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정답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됨.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이. 7번. 다음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실 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한 말이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과로이로다 해서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피남편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8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는 내용은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정답은 4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번 문제. 과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과로어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과로어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정답은 강한 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10번 문제입니다.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과로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정답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11번 문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12번 문제.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아므람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13번 문제입니다.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정답은 파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14번 열 재앙 중에서 여호와께서 요술사들에게도 생기게 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한 재앙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악성종기입니다. 악성종기 재앙, 출애굽기 9장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15번 문제. 바로의 신하들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재앙을 두고 한 말입니까? 정답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과 10장 7절에 나옵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16번 문제.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과로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정답은 어린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린 것들입니다. 문제 17번 문제.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과 연계되어 지키는 유월절 제사 또는 무교절에 먹는 음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양고기, 무교병, 썬나물입니다. 양고기, 무교병, 썬나물. 출애굽기 12장 3절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18번 문제.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입니다. 장자들을 다 치신 것. 19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20번 문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답은 430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21번 문제. 무교병은 언제 먹습니까? 정답은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나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22번 문제.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우설초 묶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옵니다.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번 문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첫 출발지는 어디였습니까? 정답은 라암셋입니다. 비돔과 라암셋, 아까 문제 나왔죠? 비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출발지는 라암셋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웨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24번 문제. 애굽을 빠져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나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방금 읽었죠? 숲곳입니다. 숲곳. 숲곳.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옵니다. 25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과로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과로 속에 들어갈 말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나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26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홍해를 걷는 사건은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옵니까? 14장에 나옵니다. 홍해 걷는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27번 문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어떻게 하도록 하였습니까? 정답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28번 문제.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출애굽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9번 문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는 찬송을 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하여 먹게 된 지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마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 31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툰 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르비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32번 문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마사 또는 머리바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33번 문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책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34번 문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울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길 때에 모세의 손을 든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아론과 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 35번 문제.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정답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36번 문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입니다.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 이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37번 문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는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정답은 이드로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38번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무엇으로 업어 인도하겠다고 하십니까? 정답은 독수리 날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39.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과로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정답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0번 문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과로를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답은 계명입니다. 계명.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룹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0번 문제. 그 문제는 계명입니다. 41번 문제. 과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내 이웃의 집을 과로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과로 말라. 정답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42번 문제.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몇 해 동안 상전을 섬겨야 합니까? 정답은 여섯 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섯 해, 6년입니다. 6년. 히브리 종을 사면 상전을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43번 문제.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지불해야 할 속죄금은 몇 세겔입니까? 정답은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44번 문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말은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정답은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45번 문제. 출애굽기에서는 누구와 누구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정답은 과부와 고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46번 문제.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세 가지 절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나옵니다. 14절 너는 매년 세 번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해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세 가지 절기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47번 문제. 모세가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으로 갈 때 함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에서 24장 1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와 함께 갔습니다. 48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증거궤를 만드는데 사용한 나무 재료는 무엇입니까? 조각목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49번 문제. 등잔대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등잔대의 재료는 순금입니다. 순금. 49번 문제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50번 문제. 번제단의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번제단은 5규빗,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5규빗, 5규빗, 3규빗. 51번 문제. 성막의 뜰의 길이와 너비는 얼마입니까?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입니다. 50규빗. 출애굽기 27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로서 등불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보살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을 보살피는 임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53번 문제. 아론의 네 아들의 이름을 쓰시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출애굽기 28장 1절 나옵니다. 54번 문제. 제사장의 의복 어느 곳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까? 정답은 에봇의 두 어깨바지 호마노와 판결 흉패입니다. 54번은 출애굽기 28장 9절로 21절에 나옵니다. 9절.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0절.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11절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13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14절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18절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19절 셋째 줄은 고박, 백마노, 자수전이요. 20절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비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55번 문제.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넣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우림과 둠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56번 문제. 대제사장 아론이 쓰는 관의 전면에 있는 순금패에 새겨진 글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9장 30절에 나옵니다. 28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9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57번 문제.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소리를 내는 금방울은 어디에 달린 것입니까? 정답은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로 33절에 나옵니다.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금방울, 그러니까 금방울을 달아서 성소에서 나올 때 소리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 58번 문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한 장은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한 장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59번 문제. 아론이 입는 의복을 안에서부터 바깥에 이르는 순서대로 쓰시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5절에 나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59번 순서는 이렇습니다. 속옷 안에서부터 바깥이니까 속옷을 입고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 달고 띠를 띠고, 속옷, 에봇 받침,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띠. 60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는 생명의 속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드리는 자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61번 문제입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성소의 세겔을 낸 자들은 몇 살 이상입니까? 정답은 20살 이상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에 나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62번 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답은 소금입니다. 62번.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나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63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는 나의 과로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64번 문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둘을 주셨는데 이 돌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증거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65번 문제. 성막 건립의 일을 맡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각각 어느 지파입니까? 정답은 부살렐은 유다 지파, 오홀리압은 단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1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6절입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오홀리압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입니다. 아히사막의 아들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은 오홀리압 유다 지파 훌의 손자는 부살렐입니다. 66번 문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67번 문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놀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그것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모세가 산에서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올 때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69번 문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70번 문제. 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모세가 세운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입니다. 71번 문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여호와가 지나도록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그 손을 거두실 때 하나님의 어디를 본다고 하였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등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등을 본다고 했습니다. 72번 문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73번 문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정답은 올무가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성막을 위해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을 계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8장 21절입니다. 성막 곧 정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정답은 이다말입니다. 이다말 아론의 아들 이다말. 75번 문제. 이스라엘이 지은 성소와 기구들은 무엇에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소와 기구들은 출애굽기 39장 42절입니다. 76번 문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 이후 처음 성막을 세운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 이후 처음 성막을 세운 때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모세가 성막의 역사를 마쳤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정답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